난 우리 아빠를 믿어! 일주일 만에 100명의 범인을 잡은 형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차산 형사입니다. 야, 서둘러. 응?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차 형사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보이시죠? 형님, 우리 TV에 나와요. 이런 조물액이 악당부터. 지금 뭐하니? 우릴 조물액이라는데요? 감히 우리를 무시해? 후회하게 해주지, 차 형사. 직접 보니까 훨씬 잘생기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좀 많이 듣죠. 혹시 조카? 아니요, 아들인데요. 어머, 결혼하셨어요? 안 하신 줄 알았는데. 아깝다, 제 이상형이신데. 제가요? 아빠, 아빠. 아, 왜? 엄마, 어? 엄마. 아, 이 여보, 난 그냥. 그래,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차산 형사로 변신할 시간이군. 그게 완벽하게 섞이려면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리니? 그냥 눈은 포기해. 대신 오른쪽 주머니 봐봐. 아하. 어? 차 형사님께 경례. 그래 그래, 나 차 형사야. 가서 엄마한테 일러라. 내가 이거 뺏어 먹었다고? 엄마! 작전이 쉬워도 너무 쉽네.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죄는 차산 형사가 다 뒤집어 쓰고. 네? 제가 물건을 훔쳤다고요? 아빠가? 혹시 서장님 마음을 훔쳤다고 그러시는 건? 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별일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 아빠 갔다 올게. 법을 위반하는 자, 벼락을 맞는 거다. 나는 썬더. 말보다 행동, 난 스피드. 불교와 프로, 나는 터보. 전 깜찍이 캅스. 우린 카보스의 K-캅스. K-캅스, 오늘은 너희들이 대활약할 일이 생겼어. 정말? 어떤 일인가 하면... 대활약이라더니, 나 참. 그래도 차 형사님한테 중요한 일이라잖아. 쉿, 저기 경찰서장님 방이다. 응? 아니, 저 사람이 저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아, 진짜 저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맞네. TV에 나온 스타 영상 모르냐면서 제 택배 상자를 훔쳐갔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맞아.
한밤중에 선글라스를 쓴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도록. 우리 아빠 어젯밤 나랑 동화책보다 같이 잠들었어. 절대로 아빠가 범인 일리 없다고. 사탕 걱정 마.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부탁해 케이캅스. 난 아빠 위로해드려야겠어. 분명히 차 형사님을 흉내내 가짜가 또 나타날 거야. 그렇다면 그 가짜만 찾으면 되겠군. 가자! 아이고 이를 어쩌나. 돈을 주고 싶어도 돈 낼 손이 없네. 그럼 돈은 안 내는 걸로. 아이 저 차 형사님 그냥 가시면 어떻게 그... 차 형사님 저기 소매치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소매치기 좀 잡아주세요. 저 안에 제 결혼 반지가 들어있어요. 결혼 반지라면 보석? 여기서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알았냐? 네? 고맙습니다, 차 형사님. 뭐야, 형사가 아니라 도둑이잖아. 잡아라! 잡아라! 형사가 도둑이다! 가짜가 나타났다. 그런데 차 형사님이랑 진짜 닮았다. 그래? 알았다. 모두 출동!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알았어, 지금 갈게. 무림의 고수 천하제일이다. 케이캅스한테 데려다줘. 이런, 내 속에 다 안 끝났다고 전해라. 귀찮게 구네 진짜. 저 따위 공이 뭐가 무섭다고. 터보 돌격. 이거 달려줘! 타봐! 아이고, 생각보다 엄청 센데? 안 되겠다. 케이캅스 플러스! 그렇게는 안 되지. 케이캅스 레스트 스테이크. 뭐 하냐 바보들. 야, 이런 수가. 제트동파. 예. 한섭근. 그 어떤 컬러도 뱉을 수 없는 강철 부적이다! 제트로스파! 나 제트랜이 자르지 못하는 건 없다고 전해라! 지라인, 네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내 차례다! 케이캅스 레스트 스틱!
거기 경찰서 줘. 트럭에서 찾았습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발뺌할 건가? 대답해봐, 차 형사. 서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알아, 여기 있잖아. 응? 어? 그럼 이 사람은? 가만 있어봐요. 아셨죠? 제 남편은 범인이 아니라고요. 갑옷들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빠는 정말 억울할 뻔했죠. 오늘도 고마워. K-캅스 트루 제트랜.